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에 거짓말쟁이 양치기가 살았어요. 양치기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큰 봉변을 당했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세요. 파란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있고 양떼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도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나는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양들만 지키는 일은 정말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좀 없을까? 따분하던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놀려주기로 했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어요? 심심해서 제가 장난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은 깔깔 웃으며 말했죠. 마을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겁에 질린 양치기 소년은 목청껏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먹어요! 양치기 소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네.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늑대는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답니다.